이게 사행이에요. 진짜 사행 저번에 했던 그거보다 더 찍은 것 같아. 그래. 밑에만 지금 녹이 났고요. 그래도 작은 거. 예, 이미 시작을 해서 내가.
박사. 좀 오지라네. 빡세다. 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돌려야 돼. 원래 애초 의도는 저거를 집게로 요리조리 제가 찢어가면서 등분 내서 실으려고 했는데, 이 겉에는 녹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모서리 테두리 부분에는 용접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옆불떼기 좀 찢어먹고, 뭐 이것도 의도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접어버렸습니다. 이 접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찍기가 힘들어요. 네, 찍기
찍기가 힘듭니다. 찍기가 힘든 상태에서 제가 접은 상태로 제 통 안에 넣으려니까 지금도 완벽 상태는 아닙니다.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 물건은 바로 납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당에 내려놔 봤자 마당에 짐만 되고 아 되다 오우씨. 처음에는 가볍게 동네 이웃이 좀 도와달라 해서 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상처만 남은 그런 작업이 됐습니다. 장비 작업 중에 그라플 호스 뭐 터진 건 아니고요. 과격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뒷볼 나사가 좀 풀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좋아서 다시 작업을 했고 모르겠습니다. 장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망치질을 하고 땡기고 돌리고 하면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왔을 것 같아요. 아싸 진짜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 스테파니. 와 진짜 오늘 그냥 배터리 한 개 들고 진짜 루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참나 제 이 작업 보시고 컨테이너 집게로 잡으시려는 분들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 컨테이너 박스가 철판 치수는 두껍지 않은데 판이 넓고 워낙 그리고 또 용접이 나무지게 된 놈들이 많습니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냥 신대보다도 용접이 들어가면 이 털이 더 찢겨지고 더 단단해진단 말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컨테이너 집게 작업 비추 하겠습니다. 절대 비추. 그래도 저는 뒤끝이라는 게 없습니다. 그냥 뭐 안 하면 안 했지 한 거 어쩌겠습니까. 좋게 끝내야지. 와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. 예,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진짜로. 요새 고철 없어가 고철값이 없어가지고 산수 될라 안 하거든요. 저 문이 들어오면은 컨테이너는 안 한답니다. 아예 돈 그래 폐기물로 돈 주고 하라거든요. 보셨지요? 이거 억수로 빡센 일입니다. 원래 찢어야 되는데 밑에는 사갖고 위에는 용접이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안 찢어져요. 아예 아 진짜 장비 있네요. 많이 지금 데미지 갔을 것 같아요. 장비가 많이 데미지 갔다고요. 예, 두드리면 저래 돼요. 예, 예, 해다 갈게요. 고생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는 소리 안 하고 뒤끝 없이 인사하고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씨. 한 30분 작업하면 될까 싶어가지고. 아, 그래 왔네. 참나. 아니 컨테이너 많이 사갔다 하더라고요.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이 사가서 빼물 거 없으면 어떡하지 다 사가가지고 고철 가루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인데 이게 무슨 씨. 아씨 커피 한잔 마시.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. 주말은 누구와 가족과 그리고 애인과 그리고 친구와 부모님과 잘 보내시고 재충전 하셔가지고 다음주 또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. 저도 요거 끝내놓고 한 발이 더 하고 오늘 오사발이 짓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도 힘차고 자신있게 갑시다. 렛츠고! 후!